네. 대선 이후 두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이번에도 본선보다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무투표 당선이 무더기로 나왔고 본선거에서의 열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황상현 기자입니다. 6.1 지방선거 대구 경북 지역은 예선이 본선이라고 할 만큼 사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권영진 현 시장의 불출마로 8대 1의 전국 최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지지로 이른바 박심을 앞세운 유영하 변호사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 경북 도지사 공천은 현직인 이철우 지사만 신청해 일찌감치 경쟁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에 단독 신청한 서재원 후보를 공천하고 경북 도지사 선거에는 임미애 도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제가 받은 은혜 이제 갚는 모은 선거에서요. 출마자들과 그리고 당원 그리고 대구 시민의 원팀이 돼서 승리의 길을 넘어서 희망의 길을 열겠습니다. 대구 시정을 맡게 되면 신공항을 비롯해서 대구 50년 미래를 기반을 만드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이어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서는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유영하 변호사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경쟁만큼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천 논란이 재현됐습니다. 컷오프 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강덕 현 포항시장이 공천을 받았고 군의와 의성 현역 단체장은 무소속 출마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성군수와 경산시장 선거에는 무소속 단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13일 동안 진행된 본선에서는 좀처 열기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이 필요 없는 무투표 당선이 쏟아졌습니다. 대구 중구 류규하 청장과 달서구 이태훈 청장, 경북 예천 김학동 군수가 무투표 당선됐는데 전국 무투표 당선 기초단체장 6명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광역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원 29명 중 20명이, 경북도의원 55명 중 17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다만 무소속 후보들이 나선 영천과 경산, 청도, 군위 등 대구 경북 1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돈선거 망령이 되살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선거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했고 어김없이 공약은 실종되고 정책 대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실종하고 있다,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다,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유권자가 후보들을 판단할 수 있는 TV토론회 역시 극히 제한적이었는데다 이마저도 일부 후보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TBC 황산입니다.